아침에 평화로운 트라팔가 광장. 야, 진짜 사람 1도 없네. 대박. 뒤에는 이렇게 내셔널 갤러리. 새해가 밝은 1월 5일. 난 영국으로 떠났다. 아, 저기 빅벤 보이네. 저 시계탑. 저 지금 한참 공사 중이구만. 그래도 많이 패키지네. 근데 저번에 왔을 때는 이거 다 덮여져 있었는데. 6년 전 처음 워홀로 영국에 왔다. 귀국한 지 2년 만에 다시 온 영국에서 내 나이 32. 나이를 더 먹기 전에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가 있었는데. 물이라 그런가 소리가 울리네. 콘서트 온 것 같습니다. 야, 소리 지금 푸른 현장인데 소리 이쁘다. 썸네일에서도 밝혔지만 난 오늘 염색을 하러 왔다. 그것도 갑시다. 아주 파격적인 색으로. 아무튼 지금은 새로운 컨텐츠를 위한 사전조사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내 버킷리스트거든요. 이번에 런던에 오면은 꼭 해보고 싶은 멋있갱이 중에 하나라 가지고 그거를 알아보러 가고 있는데. 화요일날. 아, 화요일이요? 월요일 안 쉬고? 다음 주는 계속 좀 있을 생각이라서. 화요일에. 와! 생각보다 쉽게 풀렸어. 런던 오빠 찬스 또 제대로 썼네요. 와, 진짜 현진이 짱이에요. 현진이 짱. 아, 진짜. 일단 이렇게 연락처 받았고 화요일에 한사발이 네. 하고 너무 설레요. 와, 세상에! 그나저나 빨리 이것 좀 벗어. 아, 오케이. 갈아입어야 되는데, 그죠? 예. 네. 갑시다, 갑시다. 네. 가격도 보시다시피 무려 50만원. 와,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됐다고요? 오, 1년? 우와. 와, 되게 깔끔하게 잘 지었네. 분명 사람들은 아니 50만원이나 줄 거면 차라리 한국에서 하지 그러셨어요. 어, 피아노 한 사발이 치실? 저 악기 못 치거든요. 라고 말할 게 분명하지만 나에겐 나름의 이유가 있다. 일단은 모처럼의 여행이라서 기분 전환이 필요했다는 거. 이 완전 포도가 다행겨. 그리고 일생에 한 번쯤 나를 위한 플렉스를 하고 싶었고. 이렇게 아케이드 있어서 비와도 괜찮구만. 지난 영국 워홀 시절 빌빌거리면서 살았던 지난날에 대한 보상 심리까지 합쳐 생겨난 결과라고 얘기하고 싶다. 차이가 이제. 그리고 런던에서 50만원짜리 시술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결과가 궁금하기도 하고. 여기는 근데 별거 없을 것 같은데. 네. 다른 데 나가자. 네, 다른 데 가요, 다른 데. 야, 지금 왜 이렇게 줄 서 있냐.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하게 되었다는 후문. 아, 마트에다. 아, 공연 보려고 줄 섰구만. 아, 이것도 한 재미 한다고 들었는데. 대대적인 작업이라 가지고 큰맘 먹고 하는 겁니다. 암튼 어, 오늘 나를 담당해주신 선생님은 마틴이라는 성함에 런던에서 거의 20년째 살고 계시는 한국 분이셨는데. I guess if we're under hygiene today, 11 AM. Thank you. 드디어 봤다. 내부는 대충 이런 식. 앞에 보면 이런 느낌. 뭔가 기대되면서도 걱정되면서도 약간 그런 멋있갱이가 있습니다. 머리도 자르고 싶은데 염색만 해줄란가? 외국 같은 경우에는 세분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커트는 커트 전문, 염색은 염색 전문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세분화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 이런 느낌이구나. 우와. 네, 화장실 찾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그가 어떻게 미용의 길을 걷게 되었고 왜 런던을 택했는지 잠시나마 그의 스토리를 들을 수 있었다. 서비스로 해주신다고요? 네네. 우와 우와, 이게 뭐예요? 조직할 때 손상을 최소화하게 하는 건데 올라갔더라고. 좋은 약인 것 같아요. 네, 서비스 많이 좋아요. 아, 그러게요. 감사합니다, 진짜로. 아유.
혹시 런던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21년 됐습니다. 21년이요? 네. 20대 초반에 와서 손님과에 오셔서. 그래. 영국에 그 유명하잖아요. 손님과에. 시간은 총 5시간이 걸렸고 총 3번의 탈색과 새로운 색 염색으로 진행이 됐었고 제가 또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영어 영적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A, B, C지만 알파벳만 알고 왔어요. 저는 영어 공부하는 데 일치가 있거든요. 어학연수 가기 전에 예배 테스트를 봤거든요. 반을 때쯤 받기 위해서 그치 네. 너한테 맞는 반이 없을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와 근데 진짜 대단하다. 진짜 1도 모르는 상태에서 오신 거죠? 진짜 애기였어요. 애기. 제가 영국 올 때 아버지가 엄청나게 반대했어요. 아버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등단하는 데 너 6개월 안에 다시 한국으로 온다. 어후. 내가 성공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아버지한테. 와, 멋있다. 그래서 그 궁금한 거 있는데 이 솜은 왜 끼우는 거예요? 이 약이 굉장히 무거워요. 네. 이쪽에 굉장히 밝게 나오거든요. 밝게 나와버려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네, 커튼 솜을 꼽는 겁니다. 이렇게 섬세한 직업이랍니다, 여러분. 난 근데 이런 모양도 마음에 드는데. 중간중간 소소한 스몰톡과 이거 샴푸 이거 써야 된다고요? 네, 일주일에 한 번? 해외 직구 그런 것들. 머리를 위한 아낌없는 조언은 그가 얼마나 이 직업에 열정이 있는지 알기에 어제 저녁 충분했다. 새벽이요. 그런 것도 다 영향이 있어요. 네, 네. 될수 있으면 머리가 떡졌을 때가 최고 좋습니다. 기름이 두피가 보호하거든요. 무엇보다 런던에서 이런 호사 하나 누려본 적 없는 나는 서비스 이거, 하나, 시술 하나에도 뭔가 그거 같다. 이 섭인가? 그거 비스무리하게 생겼어. 우와. 뭐든 좋았다. 네, 이렇게 올라갔으면 이렇게 굴리치는 골드에 돈 많이 벌어야겠다. 이름만 들어도 힙하네. 오 세상에 이 색깔 뭐고. 오. 야, 나 이런 머리 머리에 끼우는 거 처음인데. 아이스크림 바른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인데 지금. 야, 이대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핑크 나쁘지 않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내가 원하는 컬러가 나와줘서 날이 갈수록 마음에 들었다. 매직이 사용하지 마시고. 아, 예. 다만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것. 아 진짜 너무 너무 감사해요. 예, 색깔 너무 이쁘게 뽑아주셔가지고 진짜. 아무튼 시간 경과에 따른 머리 색깔을 보여주는 걸 끝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한다. 다 시간 걸렸습니다. 다 시간. 아무튼 너무 만족스럽게 잘 하고 갑니다. 머리 파반 사바리 하러 갑시다. 자연감은 아니지만 대충 보면 이런 느낌? 옷이 거지꼴이라서 좀 내가 원하던 그런 스타일. 머리 색깔 잘 어울리는지도 코멘트 남겨주세요. 그럼 뿅. 왔는데 안 찍을 수 없지. 그냥 들어가면 되나? 돈 내야 되는 건 아니지? 설마. Can you help me to take a picture of me? So we're allowed to take the photo on your phone, but you can ask someone in the queue if you want to. You can take a selfie. Okay. Then I'm gonna do some selfie then. No, thank you. 스타프는 그냥 돈 받고 해주네.